여행을 갈수 있다면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백신 맞기 시작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조만간이라 그래봐야 올해 다 지날 것 같지만 집단 1년 있어야 될 면역이 것 같은데.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고 그리고 확진자가 정말 눈에 띄게 감소 추세가 됐을 맞아요. 때나 갈수 있지 않을까. 거의 0에 가까워져 갈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도 해외는 또 해외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 국내 여행이라고 치고 국내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가장 먼저 가고 싶은 여행지 제주도. 제주도요. 제주도 빼고 제주도 빼고. 제주도는 뭐 진짜 사람들이 거의 제일 1순위로 생각하니까 아하. 그러면 저는 남해 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남해 쪽으로 네. 남해 그섬 많은 곳으로 가보고 싶어요. 뭐그뭐 다도해 이런 데 가고 싶어 한려해상 좀 있으니까 막 이런 데 거기 저기 그 뭐냐 굴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이름 뭐였지? 아 통영 통영이나 네, 쪽 통영이나 아니면 뭐 사천이나 해남 뭐 이쪽으로 저도 네,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도 남해 쪽 여행을 제대로 안 해봐서 통영도 안 가봤거든요 안 저는 가봤구나. 여수만 가봤어요 여수 아, 되게 좋아요. 네, 통영 그래서 진짜 저는 좋아요. 통영, 남해, 해남 저도 이쪽 가고 싶습니다. 네, 독일 말도 좋았었고 동편도 좋았었고. 아, 네네, 네. 그쵸. 그래서 뭐 진짜 국내 여행이라도 좀 원껏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뭐 제주도를 빼면은 어쨌든 좀 바다가 보이는 곳 갖고 딱좀 트인 그런 느낌으로 좀 계속 내내 집에만 있고 작업실만 그니까 있고 집에만 있고 작업실만 있고 그러다 제가 확 쪘잖아요. 확진자 됐어요. 오늘 콜트의 얼스 미니 이 에디론다 여행 갈때 들고 가기 좋은 미니 기타 네. 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얼스 미니를 들고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오, 한 번도 안 쳤겠는데? 오 되게 많이 아, 쳤어요. 진짜? 오. 2006년도에 저희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아, 그게. 네. 네네 그때 이제 얼스 미니를 들고 가서 얼스 미니를 들고 가서 그 중간중간에 동경대 안에 들어가서 연주 한번 했고 그리고 그 저기 에비스 맥주 박물관이 있어요. 네. 에비스 맥주 박물관 가갖고 맥주 샘플러 먹고 나와갖고 약간 아주 알딸딸할 때그 에비스 역 앞에 벤치 앉아가지고 기타 한번 치고 자고 이랬었는데 옆에서 제일 본격적으로 쳤던 거는 웨스트게이트 이케부쿠로 파크라고 아이 웨스트게이트 W 아 이케부쿠로 웨스트게이트 파크는 IWGP 이런 게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 거기에서 일어나는 무슨 그 불량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 이케부쿠로 웨스트게이트 파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때 저희 이제 막 일본어 막 띄엄띄엄 공부 시작하고 막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한국에서 온 작곡가로 일을 하고 있는 뭐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공연을 할 생각이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약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막 하면 와뭐 한다 이러면 막 가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되게 막 이렇게 본단 맞아요. 말이야. 근데 한 나중에 한 10명 정도가 그 앞에 이렇게 제 공원 한가운데에서 했어요. 그 공원 그 앞쪽에 이렇게 한 10명 2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3355 모여갖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재밌게 공연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버스킹의 제일 좋은 추억이에요. 20대 초반에 어우 혈기 넘칠 때 중반이죠.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거기서 했던 기타가 바로 얼스민이었어요. 아하 너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죠. 갖고 나갈 사이즈 가볍고 작고 그리고 뭐 사실 거기서 상처 나고 뭐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아니 타격이 있는 건 맞아요. 아니고 그때 당시엔 저는 거의 10만 원대 중후반 가격대에 그때 주고 당시에는 샀었던 맞아요. 그 미니 어쿠스틱이라 진짜 그렇죠. 뭐 그냥 이 어깨에 메고 다녀도 사실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 무게 15년 1. 전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치. 무게가 1.47kg잖아. 케이스도 맞아. 뭐 갑자기 비닐봉지 같은 거. 아, 케이스까지 해봐야 무리가 안 가. 그냥 기내 들고 타도 돼요, 그냥, 이거. 맞아. 그냥 이러고 다녀도 되고. 그래서 그 여행을 생각하면 저는 얼스미니가 항상 같이 떠올라서 제가 여행용 기타로도 추천 많이 해드리고 사실 그손 작고 좀 체구 작으신 분들 어쿠스틱 기타 시작하실 때 얼스미니만 한게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추천도 많이 해주고 사주기도 많이 사줬던 기타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단일 기타로서는 가장 많은 구매를 했던 네, 기타 얼스미니 이 에디론당 모델이고요. 에디론당이 아닌 피크를 왜 집어던져? 왜 버려? 떠들었어. 에디론당이 아닌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프루스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20만 원대 4만 원, 2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허. 에디론당이 되면은 이제 거의 30만 원돈 지금 한 6만 원 20%
네. 좀 더? 이게 할인이 또 적용된 거라 정가 37만 4천 원에 20% 할인가가 29만 9천 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비싼 게 이제 얼스미니 F 에디론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얘는 옛날에 저희 했던 거 했었어요. 2016년도에 했었는데 10년 둘 다 어리더라고. 머리 이마이 머리 막 이마이 둘 다 30대 중반. 맞아, 5년 전. 5년 전이네요. 이 콜트 CE304T가 지금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F 모델은 피시맨입니다. 피시맨 소니톤 EQ에 USB까지 들어가는 그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격이 조금 비쌌는데 지금도 그 모델은 30만 원대 중반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뭐 지금이랑 이제 점수 체계가 완전 달라지긴 했지만 나무의 힘 이렇게 한 줄 평 드렸고요. 명엄 씨는 얼스미니의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해서 그때는 이제 그 불 켜는 그 시스템이었는데 명엄 씨가 9점 제가 8점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불 켜는 건 좀 생각난다. 똑딱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나중에 제 거 막 불 막 다 막 나가지고 몇 점인지도 모르고 말해갖고 결국 수리를 포기하고 그게 거의 우리가 나사급 막 시스템이라면서 최첨단 기술이라고 말했었는데 다 어디로 간지 이제 알 수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미니 E 에디론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86cm, 무게는 1.47kg, 두께는 98mm, 구프리티 뚫레는 73mm, 쉐입은 4분의 3 드레드넛 사이즈고요. 상판은 솔리드 에디론 닥 스프루스입니다. 측구판은 마호가니. 예전에 그 F 모델 때 델레니아가 사용이 되었었는데, 네, 요거는 이 에디론 닥 모델은 측구판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 매트 피니쉬라 광을 전혀 보실 수가 없는 그런 마감이고요. 넥 마호가니, 헤드는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블랙노브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너비 43mm, 지판은 오방콜입니다. 스케일 길이 578mm, 그리고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프리앰프 콜트 CE304T. 지난 시간에 했었던 JD E나일론과 픽업은 같아요. 브릿지 역시 오방콜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것도 열어서 한번 쳐봐야죠. 아, 그러죠. 열어야죠. 작은데 또 열려. 이게 사운드가 어쩔 수 없이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 작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많이 손실이 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죠? 디스크 바이스다. 미니어처 보는 느낌이에요. 있는 거 다 있어요. 사실 있어요. 이게 20만 원대에 많은 미니 기타들이 나왔었거든요. 진짜 오히려 그렇죠? 더 옛날에 2010년 그 언저리 때 되게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다 얼스미니한테 어떻게 보면은 다 두드려 맞고 다 사라졌어요. 이게 워낙 가성비가 좋으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됐었어. 이 위에 그나마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격을 올려갖고 갈 수 있는 좋은 얘가 베이비 모델이었죠. 테일러의 베이비. 테일러 베이비. 네. 그때 얘가 이제 막 15만원, 16만원인데 테일러 베이비 40, 50할 때. 잽이 안 되지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가 좀 비쌀 때 이제 미니 기타 유일한 옵션이 거의 얼스미니였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20, 30만원대의 미니 기타는 국산 뭐 국내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이 가격대에는 얼스미니밖에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럼 바로 계속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참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얼스미니는 진짜. 자, 전부 다 중앙으로 두고 가보겠습니다. 빼볼게요. 네, C304T가 미들이 좀 별로 안 예뻐요. 네. 미들 확 내리고 베이스도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트레블 살짝 올렸습니다. 네. 가볼게요. 그죠, 미들 아예 다 빼도 다 뺐어요. 오, 충분히 들을만해요.
느낌이? 괜찮은데요? 네. 핑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괜찮아요. 저는 사실 이 정도면 너무 만족스러운 사운드야. 20만 원대 네. 이 정도면은 맞아요. 네. 어, 그 저는 어차피 앰프가 있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벌스민 칠 때는 애초에 저는 앰프 없는 모델로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앰프도 요 정도면 진짜 정도면... 엄청 의미 있어. 아, 그럼요. 어, 진짜 의미 있습니다. 어디 저 그리고 사실 이제 저 최근에 이제 데모도 아니고 왜 우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 녹음 주고받을 때 있잖아. 네. 나 얼스민이를 해서 주는 거 알지? 근데 최근에 그 준 거 다 얼스민이로 준 거죠. 너무 귀찮아서 아... 큰 거 꺼내기가. 최근에 곡 저희가 지금 그 듀오 기타 듀오 곡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제가 그 데모를 다 얼스민이로 녹음했어요. 아, 화불나게 쳐놔. 이상하게 쳐 자꾸. 아니 왜냐면은 이게 막 플레이를 연구하면서 막 테크닉적으로도 고민하고 이렇게 칠 때 얼스민이로 하면 진짜 편해 작업이. 아하. 요만하고 예, 금방 사과하고 어. 막 이게 잡고 녹음 누르고 막 이럴 때 진짜 편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해서 이제 큰 걸로 치면 되니까. 그래서 얼스민이 아 뭐 저한테는 진짜 되게 꿀과도 같은 어, 거의 필수 생필품. 자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듣고 오겠습니다. 뿅. 습니다. 자, 어, 마치 이 얼스 미니도 선인장과도 같이 어, 별로 관리를 안 해줘도 크게 뭔가 애가 어, 난리가 난 일이 별로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피지컬 자체가 작으니까 뭐 뒤틀림이나 막 이런 것들도 막 크게 발생하지도 그렇죠, 않고 그렇죠. 원래 그 긴 짝대기보다 짧은 짝대기가 어, 더 그렇죠.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튜닝 안정성이 큰 기타에 비해서 떨어지는 태생적인 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뭐 온습도 같은 거에 민감하게 이렇게 어. 반응을 하진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어느 정도 방치하다시피 해놔도 늘 그런 퀄리티를 유지해주는. 얜 줄도 잘 안 갈아요. 진짜 거의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거의 주방에서 쓰는 거의 그 뒤지개 같은 느낌이지. 제일 웍 같은 느낌. 어,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냥. 그런 느낌이 정말 일하는 기타. 자, 이렇게 얼스민이 같이 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 뭐 얼스미니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뭐 한두 편을 주고 뭐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를 보니 여행 가고 싶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너를 보니 여행 가고 싶구나. 네, 저는 뭐 미니 중에 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의 미니 중에는.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의 미니 중에는 아니고 100만원 밑으로는 거의 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미니들은 이제 올라간 많이 있죠. 이제 뭐 테일러의 GS 시리즈라든가 그렇죠. 베이비라든가 비싼 모델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진짜로 엔트리급에서 유일한 미니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사를 아시는 분들도 이미 아재일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저는 자기소개, 기타가 자기소개를 한다는 느낌. 안녕 난 미니라고 해.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개그 콘서트에 네. 아, 아니, 피지컬로 웃겼던 나 미니라고 해. 아, 이거 끝났죠. 그렇죠. 네, 얼스 미니 이렇게 자기소개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19, 가성비 18, 그리고 편의성 17, 디자인 14 해서 총점 68 나왔고요.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얼스미니의 사운드를 워낙 좋아해서 진짜 가격에서 이런 사운드는 없다고 생각해서 23. 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아, 약간 근데 이거 나 약간 그 얼스미니에 대한 리스펙이 좀 있어. 그렇지. 23, 가성비 18. 저 가성비는 이 에디론닥 모델 말고 그 밑에 앰프 없는 모델이었으면 네. 저는 19나 20 줬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에디론닥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올라왔기 네, 18. 때문에 그리고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저는 총점 70입니다. 야, 뭔가 엄청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지 결국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평균 점수 69점.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20만 원대 60점대 후반 거의 최초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아주 양질의 얼스미니는 그런 뭐.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버롤 69점. 오늘 했던 기타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네. 네,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틀 CJ 에디론닥인데요. 요거는 또 어떻게 나올지 리틀 모르겠네요. 리틀 CJ. 이것도 리틀 약간 CJ. 작은 건가? 네, 91점 온데 이거 4분의 3 드레드넛이잖아요. 다음 네. 시간에 4분의 3 전보입니다. 아. 네. 요것도 근데 요건 이제 프리앰프가 또 피시맨으로 또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도 30만원대 중반이고 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99만원으로 합니다. 99만원? 금 58. 금 58. 네. 금 58 우리 했었잖아요. 금 58. 금 58. 네. 네. 이게 아마 컷어웨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네, 요것도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기대가 되네요. 돌릴 기대가 됩니다.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시간에 CJ 에드론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